욕심에 땡기시는 게 일단 여러분의 사명이 뭔가 그쪽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. 좀 땡기시는 쪽으로, 땡기는 쪽으로 여러분이 거기다가 땡기는 쪽으로 마음을 내야 시간을 아껴 쓰는 겁니다. 비호감인데다가 노력해서 그 호감 만드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. 생은 너무 짧아요. 자기 땡기는 쪽으로 가서 거기서 양심 개발을, 거기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양심 개발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. 이 생은요, 여러분 단점 극복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. 그래서 전 단점 극복 이런 거 하지 마시라. 단점을 잘 덮게, 그 장점을 더 개발하셔서 단점이 티 안 나게 만드신. 아인슈타인 바람둥이였다 이런 거 누가 신경 안 쓰잖아요. 상대성 이론을 더 신경 쓰세요. 그러니까 다 한정된 시간, 한정된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요, 지금 빨리 자기 욕심하고 싸울 일도 아니고, 욕심이 뭐 하자 그러면 경청해보고 자명함은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 욕심이 난다는 거는 여러분 재능이 좀 있으니까 나거든요. 아주 진짜 못하는 건 욕심이 안 납니다. 잘 나도 여러분이 이미 알아요. 그건 망상이라는 걸. 노래방 가면 한 20점 나오는 사람이 계속 가수가 되겠다고 하면 스스로 그냥 취미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무한 도전같이 도전해 볼 만한 영역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내 이번 생의 사명이라고 보긴 좀 힘들잖아요. 큰 화가가 될 사명으로 태어났는데 그림을 못 그린다. 음악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. 이럴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과 재능이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가요. 사람은 자기 잘하는 걸 자꾸 하게 돼 있어요. 아이들도 보세요. 좀 잘한다 하면 칭찬도 받고 자기도 좀 할만하면 계속합니다. 사람은.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걸 하지 말고 다른 걸 하라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또 엄청난 저항에 또 힘들어 하겠죠.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살려서 쓰면서 그런데 막 그 재능이 막 그 소매치기 재능이다 이러면 막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거기에다가 양심이 꼭 같이 가가지고 양심과 욕심과 재능이 이렇게 함께 가다 보면 그 본인도 제일 만족스럽고 남한테도 제일 도움되는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건 자명합니다. 그래서 다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? 라고 하시더라도 그 말도 맞지만 아무튼 이랬을 때 더 성과가 나고 여기에서 좀 벗어나면 아무래도 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자명해요. 사람 살긴 살겠지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는 이게 공식이라는 얘기 아닌가요? 예, 왜냐면 그냥 살아도 불만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. 사람은. 근데 이게 좀 안 맞으면 불만이 생기더라는 거죠. 실제로 그 TV 보니까 자기의 그 다중지능에서 8개 재능이 있잖아요. 강점 지능 3개, 약점 지능 3개, 이제 그 외국 같으면 그거까지도 학교에서 가르쳐 주던데, 와, 우리나라도 뭐 유치원에서도 그냥, 그러니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거기 강점 지능 3개가 적합한 직업이 아닌데 계신 경우는 다들 똑같이 나는 뭔가 지금 잘못 와 있다라고 느끼더라고요. 근데 요게 맞는데 딱 가 계시면은 나는 천직을 만났다라고 생각. 그러니까 자기 재능하고 하시는 일이 어느 정도 통할 때는 큰 불만이 안 생기더라는 거, 사람. 근데 여기랑 너무 안 맞는, 자기 재능하고 너무 안 맞는 분야에 가서 일하고 계실 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뭔가 불만은 있더라. 근데 그래도 그럼 그렇다고 때려치시라는 게 아니라 그 불만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건 이게 하나의 어떤 공식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이거죠.